영상 보시기 전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한 번씩만 부탁드릴게요. 감사합니다. 진화 이야기. 괴물이 되기 직전의 상태로 변한 실제 아만다. 거북도사와 박사는 아만다를 제압할 방법을 찾을 동안 보급형 SCP-096 그리고 173으로 시간을 끌기 시작한다. 그러다 박사는 사과박스를 이용해 제압하는 방법을 생각해보지만 전혀 통하지 않고 오히려 더욱 화가 난 실제 아만다는 끔찍한 모습의 괴물이 된다. 거북도사는 괴물 아만다와 싸우지만 전혀 공격이 통하지 않고 박사는 결국 카툰시 물리를 불러 거북도사와 카툰시 물리의 협동 공격으로 끝내 실제 아만다를 제압해 격리하는 데 성공한다. 박사! 오늘 어떤 실험을 진행하는 거야 여기서? 거북도사, 최근에 격리했던 실제 아만다 기억하고 있지? 그럼 당연하지. 카툰시 물리랑 협동 공격으로 제압해서 격리하는 데 성공했었잖아. 그래 거북도사, 오늘은 아만다 더 어드벤처에 나오는 괴물들의 점프력 측정과 보너스로 꾸부기 요원들이 댓글로 많이 남겨준 괴물을 선정해서 전투력 측정 실험도 진행해볼 거야. 오, 오늘 완전 여러가지 측정 실험을 진행하는 거네? 그런데 드디어 실제 아만다가 데이터 수집을 도와주기로 한 거야? 그래, 실제 아만다도 재단에 오래 격리되어 있다 보니 심심해진 것 같더군. 다행히도 데이터 수집을 도와줄 것 같아. 오케이, 그럼 지금 당장 아만다 더 어드벤처 괴물들 데이터 수집 진행하자고. 자, 그러면 첫 번째로 점프를 하게 될 아만다 더 어드벤처 괴물은 바로 실제 아만다. 이렇게만 보면 평범한 어린아이의 모습을 하고 있는 아만다. 과연 점프력도 평범할지 궁금하군. 이거 아만다 더 어드벤처의 주인공이라고 볼 수 있는 아만다는 점프력이 얼마나 높으려나? 오, 박사! 아만다가 점프하기 전에 몸을 풀고 있어! 오! 점프대를 향해서 걸어가고 있어. 그러다가 뛰기 시작했어. 과연 아만다의 점프력은? 그런데 속도가 생각보다 빠르진 않은데? 점프! 오! 점프력은 꽤 높았는데 달리는 속도가 생각보다 너무 느려가지고 건너편으로 넘어가지 못하고 결국 절벽 아래로 떨어지고 말았어. 역시 괴물 상태가 아니라 그런 건가? 아만다, 생각보다 점프력이 그렇게 높진 않군. 그렇다면 다음은 제일 빨리 격리됐었던 히든 괴물 아만다. 오! 엄청나게 무서운 비주얼에 날카로운 이빨이랑 빨간 눈을 가지고 있는 히든 괴물 아만다. 과연 히든 괴물 아만다는 점프력이 높으려나? 오! 박사! 어? 어라? 아니, 히든 괴물 아만다가 제대로 점프를 하지 않네. 이거 히든 괴물 아만다 점프력 측정은 완전 실패잖아. 어? 다음은 실제 아만다의 괴물이 되기 직전의 상태. 과연 괴물 되기 직전 상태의 실제 아만다는 점프력이 높으려나? 오! 괴물 되기 직전 상태에 실제 아만다가 점프대를 향해서 뛰어가고 있어. 그런데 뒤에 빨간 색깔 효과까지 나오는데? 점프! 어? 어라? 실제 아만다가 괴물되기 직전의 상태로 바뀌어도 점프력이 높아지지는 않는 것 같아. 그럼 아만다 다음은? 아만다의 점프력 측정 실험 다음은 네 발로 움직이는 일반 양과 똑같은 카툰시 분리의 일반 상태. 일반 상태의 카툰시 분리는 점프력이 얼마나 높을지 궁금하군. 어! 카툰시 분리가 네 발로 엄청나게 빠른 속도로 뛰어가고 있어. 그 다음에 점프! 오! 아, 진짜 아쉽다. 점프는 정말 잘 뛰었는데 아쉽게도 건너편으로 넘어가지는 못했어. 그래도 카툰시 물리의 일반 상태 괴물이 되지 않은 아만다보다는 훨씬 멀리 뛰는데 성공했어. 그러면 그 다음은 두 발로 사람처럼 움직이는 전투 모드의 카툰시 물리. 과연 네 발로 점프하는 게 더 멀리 가는지 두 발로 점프하는 게 더 멀리 가는지 궁금하군. 오, 카툰시 물리가 점프대를 향해서 가고 있어. 그러다가 엄청나게 빠르게 달리기. 그런데 달리기 속도는 네 발이 더 빠른 것 같은데? 점프! 오! 이거 점프 포즈는 정말 멋있었는데 네 발로 점프를 한 일반 상태의 카툰시 물리보다 두 발로 움직이는 전투 모드 카툰시 물리가 점프력은 더 안 좋은 것 같아. 그래도 일반 아만다보다는 훨씬 멀리 뛰었어. 일반 상태일 때는 확실히 카툰시 물리가 더 멀리 점프하는군. 그렇다면 각성 괴물이 된 아만다는 점프력이 얼마나 높을지도 측정해보자고. 오! 이 모습은 괴물이 된 실제 아만다. 역시 비주얼이 엄청 나. 하체의 모습을 보면은 굉장히 달리기도 빠르고 점프력도 엄청날 것 같은데? 오! 괴물 아만다가 도움닫기를 하려고 뒤로 이동하고 있어. 그 다음에 점프대를 향해서 전력 질주! 과연 괴물 아만다의 점프력은? 점프! 오! 설마 건너편으로!
오케이. 오, 뭐야 뭐야. 역시 괴물이 되니까 신체 능력이 엄청 좋아져가지고 건너편으로 아주 쉽게 넘어가잖아. 역시 괴물 아만다야. 그러면 각성을 한 각성 카툰시 물리도 건너편으로 넘어갈 수 있으려나? 오, 각성 상태 카툰시 물리. 몸에서 엄청 강력해 보이는 빨간색 불빛도 막 나오고 손에는 강력한 무기까지 쥐고 있는 모습이야. 과연 각성 카툰시 물리는 괴물이 된 실제 아만다의 점프 기록을 뛰어넘을 수 있을까? 오! 각성 카툰시 물리 엄청나게 빨라! 어라? 아니 각성 카툰시 물리가 달리기 속도가 엄청나게 빨라서 가볍게 괴물이 된 실제 아만다의 기록을 뛰어넘을 줄 알았는데 아쉽게도 기록을 뛰어넘지는 못했어. 그래도 아만다 더 어드벤처 괴물들 중에서 두 번째로 점프력이 높은데? 이거 여러 상태의 아만다 더 어드벤처 괴물들의 점프력 측정 실험 아주 흥미로웠군. 점프력은 괴물이 된 실제 아만다가 1등인 건가? 그렇다면 다음은 많은 꼬부기 요원들이 댓글로 남겨줬던 실제 아만다와 배틀하면 좋을 것 같은 괴물들을 모두 불러오지는 못했지만 그 중에서 가장 요청이 많았던 바로 SCP-682. 이 버전은 최초로 공개하는 보급형 SCP-682야. 지난 영상에서 보급형 SCP-096과 173이 아만다한테 제압당하는 모습을 보고 우리 꼬부기 요원들이 많이 요청을 한 것 같군. 682와 먼저 실제 아만다. 오 박사, 죽지 않는 파충류인 SCP-682. 아무리 보급형이라지만 엄청 강력할 텐데 괴물로 변신하지 않은 실제 아만다가 682를 이길 수 있을까? 682가 어라? 물어뜯기 공격을 실제 아만다한테 엄청나게 하고 있는데 아만다가 생각보다 엄청 잘 버텨주고 있어. 이거 설마 SCP-682가 제압당하는 거 아니야? 이러면은 완전 반전 결과인데. 역시 엄청난 연속 발차기 그리고 손을 이용한 콤보 공격, 거의 막상막하로 공격을 주고받고 있는 모습이야 박사. 변신하지 않은 아만다가 이 정도로 SCP-682를 몰아붙인다면 이거 실제 아만다가 괴물로 변신하 하게 되면 682를 이길 수도 있겠는데? 거북도사 잊지 말라고. 보급형이지만 그래도 SCP-682 죽지 않는 파충류야. 엄청난 회복력을 가지고 있다고. 이번 전투 엄청 오랫동안 싸웠는데도 서로 제압하지 못해서 무승부가 된 것 같아. 이거 괴물이 되지 않은 아만다가 이 정도로 잘 싸워줄 줄은 생각도 못했는데. 그렇다면 괴물 아만다는 혹시 682를 제압할 수 있을지도 모르겠군. 오, 이번에는 괴물이 된 실제 아만다. 그런데 아만다의 이빨 왠지 모르게 SCP-682랑 조금 닮아있는 것 같기도 하고 SCP-682 이빨도 엄청 뾰족뾰족하고 징그러운데 아만다 이빨도 이렇게 엄청 뾰족뾰족하고 징그러워. 과연 괴물이 된 실제 아만다는 SCP-682를 제압할 수 있을까? 오! SCP-682랑 괴물이 된 실제 아만다가 엄청나게 싸우고 있어. 괴물이 된 실제 아만다의 엄청난 양손 공격 그리고 공격을 할 때마다 레이저가 나가고 있어. 오, 뭐야? 방금 전에 한 공격은 점프 스퀘어 공격인가? 괴물이 된 실제 아만다 점프 스퀘어 공격까지 가지고 있는 거야? 그리고 계속되는 괴물 아만다의 때려찍기 공격, 그 다음 양손에 기를 모아서 막 공격하고 있어. 오, 역시 이번에도 막상 막하의 대결. 오, 뭐야? 콤보로 기를 모아서 레이저 공격까지. 레이저 공격을 하니까 순간적으로 SCP-682가 괴물 아만다를 공격하지 않는 모습을 보여줬어. 역시 아만다 682를 상대로 이렇게 잘 싸우다니. 괴물이 되지 않은 실제 아만다도 무승부, 괴물이 된 실제 아만다도 무승부. 역시 아만다는 역대급 괴물인 건가? 실제 아만다 괴물들 중에서도 전투력이 탑티어인 것 같군. 682와의 전투에서 무승부라니 말이야. 그럼 이번 실험 영상도 재미있었다면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한 번씩만 눌러주고 보고 싶은 실험이나 좋은 아이디어가 있다면 댓글로 꼭 남겨주라고.